네? 네? 그럼 저희도 눈을 직접 가리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안내해줄게. 이제 눈을 가리고 안내경과 50m를 걸어볼 거예요. 그동안 비상인은 거리의 사람들과 장애물을 피해서 눈을 가린 수빈대원을 안내해야 해요. 이렇게 직선 보행을 끝내고 마지막 관문 횡단보도까지 무사히 건너면 훈련 성공이에요. 안내 여기 있어요. 우와, 우와, 우와. 한번 써봐. 써봐.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어디 있어? 안 보여? 나 여기 있어. 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들리는 건 되게 많아지고 막 가슴도 콩닥콩닥거리고 들리는 게 많아지니까 되게 막 귀도 아프고 그래서 되게 긴장 상태예요. 자, 이제 안대 보행 할 건데요. 느낌은 살짝 끌려가는 느낌으로 따라가면 돼요.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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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이의 목줄을 풀고 수빈대원이 하네스를 잡았어요. 수빈대원, 비상아, 잘할 수 있죠? 비상, 앞으로! 옳지, 똑바로, 아이 잘하네. 옳지, 똑바로. 똑바로, 아이 잘한다, 똑바로. 수빈대원이 거리의 장애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살피며 걷는 비상이. 옳지, 잘하고 있어요. 아, 좋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똑바로. 수빈대원이 당황하지 않도록 보폭을 조절하는 것도 비상의 역할이에요. 드디어 나타난 횡단보도. 건널목 찾아. 비상이가 멈출까요? 멈춰야 해. 역시 배운 대로 잘 멈춰섰네요. 수빈대원이 발로 보도 점자를 짚어 횡단보도임을 인식하는 것까지 확인. 앞으로. 비상아, 정말 대견하다. 이렇게 멈춰. 비상이의 훈련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멈춰. 끝났어요. 옳지. 잘했어.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안내견이라 확실히 달라. 짱이야, 짱. 비상아, 너 덕분에 내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짱이야. 자, 친구 어땠어요? 비상이랑 안대보행 해본 느낌이요? 불안하고 무서워해서 하네스에 잡는 손이 좀 힘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런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 하네스 잡은 손에 힘도 좀 빠지기 시작하고 비상이를 믿게 돼서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훈련사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느꼈을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훈련사는 일단 강아지를 좋아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강아지가 어떤 성격인지 또 잘 못할 때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무래도 훈련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비상아 너무 고마워.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공들. 탐지견이나 안내견 훈련사가 되려면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제가 원래 강아지를 무서워했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강아지를 무서워하지 않게 됐고요. 이제는 길에서 강아지를 봐도 이제 안 무서워할 것 같아요. 검역 탐지견 훈련사랑 안내견 훈련사가 되어보았는데 강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목줄 잡는 방법부터 또 거기 각종 장비까지 이름을 다 외워야 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강아지들로 인해서 나라도 지키고 또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게 만드는 훈련사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강아지들을 만나보고 이 강아지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사가 되어보았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강아지들과 강아지들을 훈련시키고 보살피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들도 이 강아지들처럼 나중에 꼭 이 필요한 인재가 되자고요. 꾸러기 탐구 생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강아지 훈련사 체험을 해보게 된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체험을 통해서 강아지와
더 친하게 되었고 또 강아지 무서움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꾸러기 친구들!